구독자 여러분, 오늘 아침도 안녕하신지요? 오늘은 제가 지금 시간이 5시 한 10분 됐습니다. 아침 운동 겸 등산을 하면서 이렇게 몇 말씀을 드려가면서 이렇게 온 산행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. 젊은 청춘에는 운동이라는 건 전혀 모르고 힘이 있다 보니까 평생은 늙지 않고 그냥 그대로의 그 청춘을 영위할 줄 알고서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. 왔는데 솔직히 말해 이제 70이 넘은 사람이에요. 70 초반인데 젊은 사람들은 같이 등산 시작하면은 뭐 번뇌번쩍 아주 번쩍번쩍이 올라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따라갈래도 따라갈 수도 없고. 아, 하던 일을 접고 나니까 그냥 맨하니 백수가 된 그러한 신세가 되다 보니까 아무런 뭐 뜻도 없는 그러한 그 나날을 보내다 보니까 인생살이가 무임합니다. 무임해. 그래서 무임해서 아침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름대로 이제 걷고 친구 만나서 가끔씩 점심이나 먹고 그러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. 그래서 새벽, 지금 새벽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5시 한 10분경 됐는데 나지막한 산에 이렇게 산행에 운동을 합니다. 시간으로 따져본다면 저의 그 인생은 6시를 넘어 오후 6시를 넘어 7시를 향해 가고 있는 그러한 그 실적이 되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 사람이 욕심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데 건강하게 살다가 인생을 끝나는 것이 그게 이제 나의 희망인데, 그래서 이렇게 내 육체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운동이라고 하는 것, 이렇게 산행을 합니다. 산행을 해.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시간만 있으면 이렇게 새벽 맑은 공기를 마셔가면서 이렇게 한번 운동을 해보시면은 몸에 아무래도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. 저 역시도 뭐 나이가 한 50이 넘어서 당뇨라는 건 뭐 말만 들었지 전혀 모르던 사람이 당뇨까지 얻다 보니까 당뇨의 병은 운동이라고 합니다. 운동. 옛말에 뭐 과학적으로 판명난 건 아니지만 30 전에 당뇨병을 얻은 사람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어도 지금은 그렇지 않겠죠. 50살을 넘기질 못한다고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. 50 넘으면 늦지막해서 이 당뇨를 얻으면은 관리만 잘하면 그냥 한평생 간다고 합니다. 자,
백스러운 말이 되겠죠. 근데 여러분도 청춘엔 전혀 늙을 줄 모르고 내 청춘이 그냥 그대로 있을 줄 아는데 세월이 그렇지 않습니다. 세월은 가는 것이 세월이기 때문에. 그래서 오늘은 두서 없는 글이 되겠지만 말이 되겠지만 이제 저의 그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이렇게 한 말씀 올려봤습니다. 여기 정상이 다 왔네. 정상까지 아마 이제 영상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. 정상은 여기 꼭지봉이라고 여기 여기서 한 10m 한 10m 올라가면 이제 정상 꼭지봉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정상이 되겠습니다. 운동기구를 다 이렇게 잘 해놓고 아침 새벽마다 늘 올라와서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. 저는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팔이 한쪽 50cm 되는 게 와서 운동을 요즘은 못하고 그냥 산에만 이렇게 와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갑니다. 5시 20분이 됐네, 저 시간이. 5시 20분이 됐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